그럼 지금 공인중개사 따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19년도 10월에 시험을 쳐서 그해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20년, 21년, 20년, 이제 3년 차 됐네요. 네.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을 하셨는지 그 과정도 있잖아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책 독학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의아해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학원이나 뭐 인강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네. 사실 그런 노하우와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일단 그 당시엔 기본서를 했으니까 그 한 10권 정도 되거든요. 네, 기본서의 네. 분량이. 그럼 기본서의 분량을 처음에 연필로 그냥 계속 읽었어요. 내가 뭘 알고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대신 읽으면서 뭔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표시라든지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를 풀 때 이 진가가 나와요.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에서 사실 답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나오는 보기 위주로 이론을 다시 체크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연한색 형광펜으로 좀 체크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기본서 그 많은 이론에서 이 문제를 위주로 이론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8월달, 9월달쯤 되면은 이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단권화를 해서 이런 단권화된 교재가 만들어지면 기출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풀 때 요거를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라는 것은 사실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때 이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론 기본서 이론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은 이런 만들어진 단권화된 이론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러 갔을 때 뭐 두꺼운 기본서 이런 거 책 다 들고 갈 필요 없이 이 얇은 이 이론서 요거 네. 단권화된 요것만 들고 가서 계속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마무리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요즘에 뭐 인강도 많잖아요. 네, 혼자 공부를 해야겠다. 독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딱 그 이유밖에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더 시간 오래 걸릴 거로 생각해서 이제.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인강을 듣게 되면은 인강을 쭉 듣고도 결국에는 사실 이 내가 책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를 자는 두 시간밖에 없는데 그 두 시간 동안 모든 거를 해내야 되는데. 네. 인강을 사실 2시간 듣으면 얼마 양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인강 듣는 데만 일주일 걸릴 것 같고 한 네네. 챕터당 다시 또 내 걸로 만드는데 또 일주일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차피 내가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면 네. 인강보다는 책으로 이해를 해보자. 읽다 보면 좀 더 많이 이해가 되겠지. 이게 사실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수험 기간이 얼마나 되셨던 거예요? 1차를 쳤을 때는 4개월이었고요. 2차를 칠 때는 좀 이제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되니까 한 2월부터 2월 1일부터 정확히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 저는 길게 하지도 않았고 하루 2시간씩만 주 5일만 딱 그렇게 했어요. 주말은 무조건 놀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내가 봐야겠다 결심을 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제가 엄마가 되면서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진로를 찾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여태껏 쌓아본 것들이 아이를 낳고 나니 무용지물이 된 느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전 전문직이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출산을 하고 나면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이들이 우선이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매일 맞출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매번 미안한 상황을 만들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에게는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를 합격하시고 가장 먼저 어떤 거를 이제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전 따자마자 바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유튜브요? 네. 사실 유튜브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는, 나중에 중기업을 시작을 했을 때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거를 광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막상 이 첫 영상은 제가 찍을 수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합격했느냐, 이게 첫 주제였죠. 네, 그걸로 처음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그 니즈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나오는 주제들이 계속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찍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 실제로 중개업을 하게 됐지만 이 유튜브 채널의 성격이 공부 방법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유튜브를 찍게 됐고, 그러고 나서 좀 목표가 여러 가지 생긴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우연히 이런 일주일 또 공인중개사 핵심 수험서를 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고요. 그 기회를 제가 잡았고, 어쨌든 썼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이런 용어들이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중개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거를 더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도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따면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인가요? 취업을 이제 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창업을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렇죠. 둘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소속 공인중개사 선택했습니다. 그 소속 공인중개사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게 저는 소속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 개업을 하게 되면 만약에 계약서를 쓰겠다라고 하게 됐을 때, 제가 아무리 직원을 두더라도 그 직원분께서 계약을 뭔가 성사를 시키게 됐을 때, 제가 함께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상. 함께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도장도 제가 찍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좀 시간을 쉴 수 있어야 돼요. 10시부터 6시까지, 아니면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근데 저는 제가 주 양육자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었고, 입장이고, 그리고 다른 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개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대신에 뭐 아이들 좀 더 크고 나서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게 됐을 때는, 그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서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지원서를 넣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자기 이제 개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려는 게 이제 개업한 공인중개사 너무 보여가지고 오히려 꺼린다. 그래서 중개 보조원을 더 선호한다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어땠어요? 그 지원을 넣었을 때. 근데 되게 타이밍이 좋았다랄까요?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중개보조원이 본인의 이름으로 광고를 할 수 없어요. 원래는 기존에는 중개보조원이 본인의 이름으로 광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한 경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서 사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직접 본인의 핸드폰 또 본인의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업무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크게 꺼리지 않고 잘 이렇게 환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런 건 있죠. 이제 일을 잘 알려주지는 않죠. 아, 그래요? 대부분의 이제 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면 잘 알려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같은 직원들끼리는 조금 공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소속 공인중개사끼리. 네네,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노하우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있는 요 사무실에서는 또 그런 게 굉장히 좀 자유로워요. 매물도 같이 공유를 하고, 손님도 공유를 하고, 실제로 같이 매물을 따러 또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이 어떤 한 동네를 같이 매물을 따러 갔을 때 본인이 혼자 다 돌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다 따기에는. 그래서 뭐 한 3명씩 4명씩 짝을 지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매물들을 함께 공유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계약 성사율이 훨씬 높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저에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딴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예요? 상가 임대가 있을 수도 있고, 상가 매매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뭐 대상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손님께 소개드릴 수 있도록 제 매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 매물로 만든다는 건 어떤 작업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재매물로 맞는다는 의미는 그 건물주 혹은 임대인, 지금 임대에 계신 세입자분의 번호를 알고 있고 그 내부에 대해서는 평수, 뭐 조건들, 권리금이 얼마인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손님께서 만약에 찾으시면은 그걸 바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매물로 작업들? 확보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제 처음에 뭐 지원서를 내서 합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취업이 되면은 대우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어떤. 아,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아, 보상도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아마 뭐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아는 한은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뭐 어떤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받는 보수에 대해서 기업과, 그러니까 소장님과 저희 직원들 간의 이런 비율 자체가 중개보조원이고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분배를 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업무적인 방식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럼 소속 중개사들도 이제 그 취업을 했을 때 기본급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이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급을 받고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본급이 아예 없고 오로지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몇대몇 이렇게 나누는 비율제가 있을 수도 있고, 좀 흔하진 않은데 자리세라고 할까요? 책상값. 해서 이렇게 자리세만 뭐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릿세를 내면 100%다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니면 그렇게 하고도 또 나눈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소장님과의 얘기가 잘 돼야 되는 경우.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기본급이 없는데 비율제는 똑같은데 이쪽 가니까 7대 3, 이쪽 가니까 8대 이런 식으로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좀잘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통상적으로는 기본급이 있는 편이 맞나요? 아니면 없는 편이 맞나요? 그냥 통상적으로. 약간 제 생각인데, 소장님 한분 계시고 직원분이 한분 있는 요런 공인중개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안 계실 때이 직원분께서 이 사무실을 지켜주는 사실 그것도 있거든요. 그쵸. 어떻게 인건비죠. 그거를 보장을 사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에는 기본급 일부는 지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직원분이 굉장히 많아서 혹은 1층이 아니고 다른 뭐 2, 3층이라서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기본급이 굳이 없어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100% 인센티브를 가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100%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기본적으로 중개 소장님 혼자 했으면은 양쪽으로 받잖아요. 양쪽을 받는 거에서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 비율은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몇대 몇이에요? 와, 통상적으로는. 통상적으로 8대 2, 5는 7대 3. 8이 누구예요? 8이 이제 직원. 직원이 이제 다 연결시키니까 8을 갖고, 20%를 약간 수수료 명목으로 맞아요. 소장한테 주는 거군요. 사무실 또 월세도 내야 되고 또 유지도 해야 되고 뭐 보통 뭐 사무실에 뭐 간식 이런 것도 보통 구비를 해 놓으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사실 소속으로 일하면은 사실 뭐 중요한 게또 일에 대한 업무들 모르면 소장님께서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또 계약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뭐 표시죠. 근데 되게 아깝지가 않은 것 괜찮은 같아요. 것 같네.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렇죠. 아깝지 않아요. 드리는 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하루 해보실까요? 일과?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는 보통 아침에 가게 되면은 하루 수첩에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쭉 적는 편이고요. 적어서 대부분의 오전 일과는 나에게 있는 손님들에 대한 매물을 찾는 작업을 좀 대부분 많이 써요. 그때 전화를 좀 제일 많이 받아주시기도 하고, 점심시간 전이라서.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에는 그 매물들을 직접 찾아가서 보는 작업들을 많이 하죠. 사진도 찍고 또 안내를 나가기 전에 또 제가 미리 알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돌아와서 블로그를 쓰고 또 혹은 광고에 노출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고 3, 4시면 저는 아이들 때문에 4시에 또 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편이죠. 공공중개사에서 실제 일을 이제 하시니까 생각하기 전과 후가 실제 해보니까 달랐던 점이 뭐가 있어요? 사실 공인중개사를 처음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됐을 때는 좀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을 시작하면 바로 돈을 잘벌 것이다. 한 달에 월급이 바로바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면접을 보러 가면 한세 군데, 네 군데에서 다 동일한 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 소장님들께서. 혹시 돈이 급해요? 아니요. 혹시 명품 사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돈을 뭘 못 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 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매달 매달 내가 원하는 수치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뭐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운이 좋아서 또 인맥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은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 잘.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격증을 따고 이 업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잘하게 될 그쵸,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무작정. 왜냐하면은 사실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부동산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매물, 너무 좋은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회들이 많죠. 맞아요. 빵물건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초보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보면은 사실 중개를 하다 보면은 목적이 달라져요. 이 투자로 보는 시각과 중개로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저도 중개를 할 때 저는 또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공부를 하는 편이니까 조금 저는 어떻게든 좀 다르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정작 투자를 하고 싶어서 들어오셨는데 너무 달라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달라서. 그럼 처음에 그 취업을 하셨을 때는 그 월급, 그러니까 수당이죠, 일종의? 그거 못 받으셨어요? 네, 두 달 동안 영원. 그럼 그 두 달 동안 영원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생각도 했고, 제가 진짜 그때 너무 좀 지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책 작업도 같이 하고 있었고, 또 아이들을 직접 차로 픽업도 하고 등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두 달쯤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는 뭘 하고 있나. 왜냐하면은 사실 수당이가 그러니까 급여가 0원이면 집에서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실제로 저희 남편도 쉬라 그랬어요. 지금 너무 벅찬 것 같으니까 두 달 했으면 됐다. 근데 아니다. 해야 된다. 일단 1년은 버텨보겠다. 근데 1년이 너무 막막하길래 그러면 제가 다시 목표를 세웠죠. 10개만 계약해보자. 그 10개의 계약이 이제 아파트랑 상가로 제가 좀 한정을 했고 그 외적인 것들은 제외를 하고 이 10개만 계약을 하게 됐을 때는 내가 그때도 너무 힘들고 지친다면 쉬자. 잠시 쉬자. 그랬는데 참 하나하나씩도 계약을 하고 나니까 안 지치더라고요. 돈이 들어오고 우선 돈이 들어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저는 좀 사람을 만나면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면 건물주분들, 임대인분들께 많이 여쭤보는 편이에요. 왜 이걸 사셨어요? 뭐 어떤 계기로 이런 거를 하게 되셨어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쭤보는 편인데 그런 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개와 별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씩 깨우치고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이 10개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10개 계약하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시간에? 지금 제가 일한 지가 한 9개월, 8, 9개월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개수가 적거든요. 어떤 분들은 진짜 상가 임대 계약을 한 달에 뭐 3, 4개씩, 5개씩, 10개씩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의 이런 이렇게 목표액을 한 달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이거를 일주일에 사실 매일 출근도 못했을 뿐더러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개만 해도 너무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두 개씩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 목표보다 좀 더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걸렸던 것 같은데 한 8, 9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중간에 제가 좀 쉬는 기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일하는 시간이 짧으시니까. 짧기도 짧고, 또 제가 뭐 특히 3월달에는 아이들 또 그쵸, 입학 시즌이라서 한 3주를 또 쉬었어요. 적응 기간 때문에. 그래서, 그렇네요.